중요한 거는 그거를 먹었어. 엄청 맛있게 잘 먹고, 저거 대체 뭐니? 자기가 먹어본 맛이 없대. 굉장히 강력한 소의 맛이 나면서 소의 모든 걸 이제 농축시켜 놓은 맛이 난다는 거야. 강력한 소의 풍미가 나면서. 이제 나와? 이제 배경음악 나오고 목소리도 나와? 오, 오케이. 나만 안 들려 지금. Later. Good job. 옆에 있는 분은 신사임당이라고 유튜버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 Q&A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요리 관련 Q&A를 노잼이니까 나는 요리 관련 Q&A 남겨주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 많이 남기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저 관련 Q&A 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할게요. 꼬리곰탕 육수를 해먹을 수 있는 참신한 요리 없을까요? 꼬리곰탕 육수를 해먹을 수 있는 참신한 요리는 없고요. 그냥 제가 요리 질문 노잼인데 요리하시면서 현타 온 건 언제였을까요?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는 수입차를 살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현타가 왔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잘 보고 싶을 때 만들만한 요리? 요리가 중요해? 게임 방송이요? 제가 지금 본업을 그만둘 수 있으면 게임 방송도 할 겁니다. 근데 본업을 그만두지 못하면 게임 방송을 못하죠? 집에서 콜라를 어떻게 만들어? 돈을 받아서 사 드세요.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밥숟가락 바꿔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바꿀 생각 없어. 안 돼. 안 돼. 돌아가. 네. 미안해요. 자, 즉 겉은 있고 안타는 속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튀김 영상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잘 설명해 놨어요.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안 보죠? 응? 이거 약간 드립입니까? 제 오믈렛은 왜 항상 검고 단단해질까요? 뭐지 이거? 이상해. 전문 요리사입니까? 아니면 요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타지국 종사자입니까? 저는 요리를 사랑하지 않고요. 전문 요리사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상황? 그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일할 때는 요리사들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셰프가 그 소고환을 가져오면서 이걸로 이제 그 우리 직원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라 이러는 거야. 대신에 비밀이야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왠지 잘하면 터질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못 자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일단은 튀겼어. 튀기가 뭐든지 맛있으니까. 안경도 맛있어. 튀기가 뭐든지 맛있으니까 일단 튀겼어. 튀기니까 검고 단단해져가지고. 그걸 잘랐지. 자르니까 동그랑땡처럼 됐어. 동그랑땡처럼 돼서 그걸 열심히 썰어가지고 그걸 이제 줬어요, 저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줬어. 중요한 거는 그거를 먹었어. 엄청 맛있게 잘 먹고, 저거 대체 뭐니? 자기가 먹어본 맛이 없대. 굉장히 강력한 소의 맛이 나면서 소의 모든 걸 이제 농축시켜 놓은 맛이 난다는 거야. 강력한 소의 풍미가 나면서. 풍미가 굉장히 강하지.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가 있는 맛이라는 거지. 야, 그것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그 재료를 알려주고 저녁 때 서버 하는 애들이 다 토했습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에 대한 얘기. 얼굴에 물광은 조명빨인가요? 조명빨, 화장품빨이죠. 끄면 이렇게 시꺼매지죠? 키면 이렇게 환해지고. 화장품의 힘, 기본크림. 기본크림 이거. 나 뷰티 유튜버였어? 뷰티 유튜버 같은데? 자, 미남크림. 그 다음에 이거. XTM에서 나오는 스타일 옴므. 팩트. 톤이 이쁘게 나옵니다. 아, 뷰티 유튜버처럼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면서 이거. 안 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눈썹 그려주는 거 찍으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거 다 와이프가 사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시체처럼 안 보이려고 바르는 거. 니베아 빨간 거. 이거. 그 다음에 뭐 왁스. 이거 뭐 다 씻고 쓰고. 끝!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화장품 스폰 안 들어오는 걸로. 이거 뭐야? 남편 새끼가 인류 보안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본 직업이 요리사죠? 왜 맨날 집에서 야매 요리하냐고? 제가 전문 요리를 하면 따라할 수가 없을 거고 구독자가 이만큼이 안 됐지, 전문 요리했으면. 자, 게임 방송에 대한 건 아까 얘기 드렸죠? 제가 본업을 그만두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요리는 제가 식당에서 일을 안 하니까 힘들죠? 나중에 뭐 구독자 초청해서 하시면 그때 드세요.
욕을 먹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고? 욕을 하세요 그냥. 그럼 잘리나 그러면? 속으로 욕하세요 속으로. 내가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했으면 욕을 먹는 거고 아닌데 괴롭히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 양반하고 같이 일 안 해도 되죠. 가정에 변화가 있냐고요? 알아보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근데 뭐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탕수육 부먹파인가요? 칡먹파인가요? 복먹파입니다. 복먹. 볶아서 나온 걸 좋아해요. 결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뭐, 결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 이거? 이거는 딱 새들만, 세 글자만 하겠어. 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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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민트초코가 왜 괴식이야? 물라면이 왜 괴식이야? 물라면을 연두가 먼저 시작했는 줄 아세요? 제가 8살 때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승우의 최애 메뉴는 뽀로로 짜장면. 아빠를 더 좋아하나요? 엄마를 더 좋아하나요? 아빠랑 있을 땐 아빠를 더 좋아하고요. 엄마랑 있을 때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빠랑 엄마가 둘 다 있을 땐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간간이 나오는 그림이나 캐릭터들은 직접 그린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지금 돈에 기프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옆에서 채팅창 보는 양반이 그려준 거예요. 성인이 좀 비춰줘라. 자, 저기. 저 친구가 그리는 겁니다. 네. 이건 뭐야? 섹시함 뭐야, 섹시함. 이거 뭐야?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러벤. 팬미팅은 일본어를 잘하거나. 나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 일본어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초콜릿 피자와 파인애플 피자를 고른다면 무엇을 드시겠냐고? 그냥 뭐 둘 다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합니다, 저도. 롤티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골드원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플레가 되고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 직업을 선택했냐고요? 그냥 괜찮아 보였어. 과거로 돌아간다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잘생김의 비결이요? 이건 뭐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준 거.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고? 아, 이건 있었는데 그 매장에 헤드셰프가 처음 됐을 때 사람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내 밑에서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 6살에서 10살까지 많은 사람이 이제 부하 직원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간 쟤는 뭔데 저 자리에 있냐 이런 걸로 할 때 조금 마음고생이 있었죠. 저는 요리로 요리사의 실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리사는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네, 실력은 가르치면 느는데 싸가지 없는 애는 싸가지를 가르쳐도 안 늘어. 실제로 오타쿠죠? 자, 위닝 티켓 어서 오고. LCL의 거 올리브오일의 노도 차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네다 씹. 자, LCL은 수용성이고 올리브오일은 지용성입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기름이죠. 망한 삶이요. 요리를 안 했으면 뭘 하셨을까요? 종깨스 하겠죠, 종깨스? 종합게임 스트리머. 요즘에 취미가 뭔가요? 자, 위닝 티켓 어서 오고. 토론토 살았습니다. 워터루에 살았죠. 워터루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그만두고 토론토로 왔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 수박. 식감. 가장 싫어하는 음식, 굴. 식감. 비디오 클래스 보고 있습니다. 비디오 클래스. 해외 미식 여행 갈 때 참고하거나 따로 찾는 법. 이거는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려 있는 데 들어가서 분위기를 좀 봐요. 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이랬을 때도 이걸로 찾았어요. 별점 평점하고 최근에 언제 댓글이 달렸는지 뭐 이런 걸 쭉 보고 최근에도 괜찮은 평점이 달렸으면 거기 갑니다. 100만 구독 공약. 100만 구독 공약은 뭐니? 100만 가면은 뭐 할까? 뭐 요리 연구소 세우자.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 걸린 요리. 크레이프 케이크. 좋아하는 치킨 3종. 국내 교촌 KFC. 흥미로운 신제품 소개서는 왜 매번 실패하냐요?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죠. 세홍아 태어났을 때 어땠나요? 아, 나는 이제 게임하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 일했을 때는 와우 확장팩이 나올 때마다 그만뒀거든. 서버 1위를 찍으려고 와우 확장팩 나올 때마다 잠깐 일을 그만뒀거든. 한 세 달 그만두고 이제는 그걸 못하겠구나. 승우는 엄마 아빠 요리 중 누가 해준 요리들 더 좋아하나요? 엄마 요리 안 먹습니다. 20대 건강남. 이거 뭐야? 20대 건강남 트위치에서 봐요. 예전 채널도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지? 밥 달라네. 이게 언제 영도로 왔어 갑자기? 언제 바로 왔냐 영도가? 만들지 마! 이런 거 만들지 마! 회원가지 마! 이 방송보다 아재 뜨거워지겠네. 애니 추천이요? 뭐 애니 추천 이거 써주시는 분들은 이미 다 본 사람이잖아. 이거 함정 질문이야. 다 본 거지. 이미 봤으면서. 고든 램지한테 음식 추천해주는 거지. 이미 다 봤으면서. 이미 다 봤어. 너는 진짜 나빴다. 어? 승우가 잘 먹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 뽀로로 짜장면. 라면과 짜장라면. 라면은 진라면. 순한 맛. 짜장라면은 짜파게티. 재무부 장관님 제일 좋아하는 승우 아빠님의 요리. 마늘 좀 파스타. 월남쌈 소스야 사 먹습니다.
외식을 하실 땐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승우가 생선구이를 엄청 좋아해서 생선구이를 주로 먹으러 갑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요리만 먹을 수 있다면 뭘 드실 건가요? 치킨? 기억나는 에피소드? 예전에 요리하다가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편의점 한 10개 정도를 다 털어가지고 거기 있는 얼음을 싸그리 다 사와가지고 이글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재료 다 넣고 퇴근한 적 있어요. 따로 커뮤니티나 공부를 한 적이 없죠? 삶 자체가 커뮤니티입니다. 맛 없다? 키워스 안 합니다. 인생 맛집 없죠? 저만 아는 인생 맛집은 나만 아는 인생 맛집이라니, 거기 망한 식당이잖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죠. 나만 아는 인생 맛집이 어딨어? 망한 식당이지. 그 촬영 비하인드 하나만 풀어주세요. 촬영 비하인드 열심히 찍었는데, 열심히 진짜 찍었는데 그거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통째로 날아가가지고 진짜? 망한 적. 하고 나서 딱 갔는데 뭐야 왜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망한 적 있지. 혼자서 먹었지 그냥. 회식 때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막내인데 삼겹살 못 굽는다고 너무 혼나요? 막내인데 삼겹살을 못 굽는다고 혼나면 그만두십시오. 회사가 쓰레기네. 정신적 주인이신 와이프 누님은 어떻게 만났냐고요? 사내 연애했습니다. 사내 연애. 요즘 자막으로 깔아야 할 드립을 직접 하는 소감이 어떠냐고요? 부끄럽습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냐고요? 그만두면 덕질을 할 수 없다. 배달 음식 남은 걸로 직접 해드실 수 있는 까리한 요리? 배달 음식이 남아? 레이파인가요? 아스크파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니고 카우르파인가요? 미사토파인가요? 네, 미사토파입니다. 아~ 전 연상이 좋아요. 와이프분이 연상인가요? 연상입니다. 아 진짜? 연상이요? 미사토파 맞네. 추울 때 먹고 싶은 뜨끈뜨끈 시리즈 땅콩빵.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 있었던 순간은? 내가 이걸로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지. 요리가 주전공이고 부전공이 인방인가요? 아니죠, 거꾸로 됐죠? 먹고 싶은 게 생겼는데 집에 재료가 없을 때 안 만들어 먹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이요? 토마토 녹차, 두부, 끝. 클템 센파이와 합방을 한다면 어떤 음식을 선보이고 싶냐고요? 만들어 달라는 거 다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닭도리탕이 맞나요? 닭볶음탕이 맞나요? 강호의 도리가 맞나요? 강호의 볶음이 맞나요? 결혼을 늦게 할수록 좋다고? 누가 이런 얘기를? 거짓말이잖아 이거. 아랫에 드립을 몇 번째야 살수 있나요? 이런 건 없는데 좀 웃기려는 욕심은 있는 것 같아. 승우한테 드립 안 가르치죠? 이런 거 타고 나는 겁니다. 이미 좀 피해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좀 이상해. 하루에 몇 시간 자냐고요? 4시간 정도 자요. 영국 셰프 스승은 그냥 제가 처음 요리 시작한 데 셰프가 영국 셰프였는데 이분이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한테 배웠더라고요.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가 누구냐면 고든 램지 스승. 근데 성격 지랄많은 것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나한테 양아치 짓을 많이 했지. 그래서 많이 당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중간고사 끝난 날은 놀잖아. 옆에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어디 놀러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도서관을 가야 된대. 그래서 야 씨 왜 시험 남았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험 남았대. 무슨 시험? 그러니까 기말고사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벙 쪄가지고 뭐? 중간고사 끝났는데 무슨 기말고사야 그랬는데 자기는 기말고사 공부해야 된대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얘네들이랑 맞다이를 떠서 이길 수가 없구나. 쟤네는 이미 저기 정신 상태 자체가 챌린저구나. 난 그냥 곤론지구나. 그래가지고 접었죠. 그래서 요리 관련 전문학교 가는 거 좋죠. 요리를 전문으로 하시려면 실습이 대학교보다 많아요 요새는. 승우는 아빠 음식을 항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 좀 가리기 시작했어요. 성형이나 시술은 받지 않았고요. 그냥 메이크업 발입니다. 요리에 관심 많다보다 요리에 잘하시는 분은 어머니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격증을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떡한가, 커피, 바리스타 다 가지고 계세요. 승우는 편식이 심한 거예요? 편식 심해요. 인터넷 하루에 몇 시간 하나요? 깨어있으면은 저는 깨자마자 뇌가 인터넷이랑 연결이 되죠. 온라인. 아메리카 먹나요? 믹스 커피를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은 프라푸치노 먹어요. 발성 연습 따로 안 하고요. 힐딜텔 중에 어느 쪽이냐고요? 탱이요. 왜 택인지는 다 알면서 이 사람들이. 그랜저라기 히오스하기? 야 그랜저라기 히오스하기 떴는데? 그랜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채널의 목표는 이것으로 내가 놀고 먹는 것.